4대 사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백두산 본교의 백봉신사가 쓴 3일신고 부연서에 고려 때 징기스칸의 몽골 침입에 의해 전통신교의 경장과 고적이 화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본교의 경전과 고적이 기아곤씨의 화를 당해 묻혔으니 이 어찌 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기아곤씨는 징기스칸이라고 그럽니다. 불초 백봉은 올봄 3월에 다행히도 하느님의 감응을 받아 태백산 옛 재단터에서 문왕 3년 석암 속에 보관해 두었던 3일신고를 발굴하였다. 아, 우리 교가 비록 중쇄하여 떨쳐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금일 옛 경전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니 눈물이 나는 도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 교의 중흥이 분명하니 그 또한 어찌 한스럽겠는가. 이에 몸을 정결히 하고서 남북의 교우 형제 자매에게 널리 등사에 펴노라. 신조강세 73조 갑진년 10월에 백봉고함. 원문에는 대종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대종교는 1910년도에 쓰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본교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1910년도에 바꾼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제 본교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원문을 봐도 신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조라고도 나옵니다. 이 기록이 신빙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들을 비교해보면 고려 때 몽골 침입 전의 기록들과 몽골 침입 후 4대 사학의 기록들에 사용된 단어들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1. 천신과 환인. 서기 290년경 저술된 삼국지 위서 한전에는 단군이 아닌 천군이 환인이 아닌 천신에게 제사 지냈다고 나옵니다. 귀신을 믿는데 구급에 각각 한 사람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토록 했는데 천군이라 부른다.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군은 여러 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신이라고 원문에 나오죠. 비슷한 시기인 서기 200년경 고구려 때 재상 을파서가 지었다는 참전개경에도 천신이라고 나옵니다. 섬김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신은 천신이다. 고 나오죠. 천신은 우리말로 하면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느님을 모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하느님이란 용어를 기독교에서 가져간 거예요. 발해 때 백두산 석실에 보존해서 전해졌다는 3일신고를 보아도 약 13,000년 전 신시시대부터 천궁에 계신 일신에 대해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으니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간 천신을 모셨음입니다. 하늘은 신의 나라로 천궁이 있어 만선의 계단과 만덕의 문이 있다. 일신이 머무는 곳이니 라고 나오죠. 일신이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살펴보았듯 몽고 침입 전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환인이 아닌 천신을 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신을 모시던 우리 조상들이 몽골이 침입 후 그들이 탱그리를 모실 때 고려인들은 하늘을 모시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몽골 침입 후인 1281년 발행된 삼국유사 기이에서 천신이라 쓰지 못하고 환인이라고 썼습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라고 해서 천자가 빠지는 거죠. 천신 대신 사용한 환인은 불교식 용어인 재석환인 을 썼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문화컨텐츠.com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계현은 한국불교연구에서 단군신화를 하나하나 뜯어 불교 내지 라마교적 색채가 짙게 감돌고 있음을 보게 됨은 일연과 이승유 두 사람이 다같이
라마교를 깊이 신봉하던 몽고 민족이 고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때의 불교도였다는 점에서 볼 때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군 신화를 불교 내지 라마교의 입장에서 이해했음직하다 라고 말하고 일연과 이승유 역시 환인을 제석천으로 이해했다. 또 환인은 다름 아닌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제환인타라 또는 제석환인의 약칭으로 보통 제석천 또는 인타라로도 불려지고 있었다. 안개현은 인드라가 마루뚜나 바유를 거느리고 바람, 비, 천둥을 다스리는 것을 환인과 환웅의 관계와 결부시켜 단군 신화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또 그는 남아교에도 인드라의 아들 쿠보롬이 세상에 내려오는 과정을 역시 단군 신화에서 환인과 환웅의 관계로 보고 있다. 이마저도 조선 4대 사학자들에 의해 고려사에서 단인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삼성사 단인 단웅 단군의 사당이 있다. 환이 단으로 바뀌는 거죠. 자, 지금까지 환인이 아닌 신이라고 썼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환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웅 역시 삼국유사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던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 천조, 대조신 등을 썼고 이후 대왕조란 표현도 썼습니다. 1번 제, 신시시대 신지가 받았었다는 삼일신고에 제로 나옵니다. 최초의 기록입니다. 하느님께서 원보팽호에게 말씀하시길 제왈 원보팽호라고 나오죠. 여기에 이렇게 제로 나옵니다. 이 제는 하느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임금제라는 뜻도 있는데 천제라고 말할 때는 하느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발해 3대 문왕이 쓴 삼일신고 봉장기에도 하느님 제로 나오니 원래는 하느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천부인 세계를 가지시고 운사 우사 풍백 뇌공을 거느리시고 태백산 단목 아래 내려오시사라고 나오죠. 제약 천부 삼인이라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환웅을 안 썼단 말이에요. 하느님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서자 환웅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하느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내려오신 것이지 서자 환웅이 내려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회남자 지형운에는 태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목이 부목 또는 겉목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천이 메어 있는 것이다. 상천은 이제 높은 하늘이니까 하느님 계신 곳이죠. 이곳을 오르면 신이 되고 신이라고 나오죠. 이곳을 태제가 사는 곳이라고 한다. 시위 태제지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천제를 태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목은 양주에 있는데 태양이 비추는 곳이다. 이 부목은 부상목이라고도 합니다. 겉목은 도광에 있는데 하늘의 여러 임금이 오르고 내리는 곳이며 라고 나와요. 겉목이 나오죠. 중제라고 했는데 기록을 보면 뭐 전후 고향을 비롯해서 여러 제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기록에. 자, 2번 천조. 하느님이 오셔서 자손을 퍼뜨리셨다고 하느님을 조상 삼았기에 천조라고도 했습니다. 715년 대야발의 삼일신고 서에 나옵니다. 이것이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을 지니신 하느님께서 사람 몸으로 화하여 세상에 내려오신 까닭이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천조라고 나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삼국유사에는 서자 환웅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발해때 기록에는 천조, 즉 하느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내려오셨다고 써놓은 거예요. 발행 연도와 저자를 알 수 없는 신사기 1938년 신태윤 본에도 천조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삼위일체로 사람의 도를 행하셨다. 천조라고 나오죠. 자, 삼위일체라고 나옵니다. 삼신일체라고 지금 쓰는데 옛날에는 삼위일체였어요.
역시 발행 연도와 저자를 알 수 없는 대종교본 8조 대고에도 천조라고 나옵니다. 이 천번 8조는 규원사화와 단군세기에도 나오는데 천조 대신 단군으로 썼기에 신시시대의 천조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환웅과 환검을 구분하지 않고 천조로 동일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수도로 돌아오신 날 8조 대고를 반포하셨다. 천조 환도지일이라고 나오죠. 여기서의 천조는 환웅이 아닌 환검이 된다는 말입니다. 3번 대조신. 고구려 때부터 전해졌다는 어아가로 알려진 원본신가에 나옵니다. 이 한자어가 한백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어아와 날이 한백엄 감이 고이 면서 대조신이라고 한자로 나오죠. 하늘 천을 쓰지 않을 때는 신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신이 곧 큰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조신이라고 하는 거죠. 한백엄은 원래 7만 년 전 천산시대에 천부경을 지은 분으로 할아버지라는 뜻이라고 선맥에 전해지니 번역을 한백엄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몽골 침입 후 4대 사학이 생겨난 후에는 하느님을 뜻하는 제, 천, 신 등의 용어가 없어지고 환웅으로 통일됩니다. 4번 환웅. 삼국유사에 처음 보이며 이후 하느님이 아닌 서자 환웅으로 알려집니다. 삼국유사 발행 전 몽골 침입이 있었기에 몽골의 압력에 의해 천자천선임을 알 수 있는 천조를 쓰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넣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하면서 이때부터 환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서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 기록에는 하느님이 직접 사람으로 변해서 온 건데 삼국유사부터 서자 환웅이 온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참고로 송나라 때 사서인 라필이 쓴 로사 10권에 환웅과 같은 뜻인 황웅씨라는 표현이 보이니 황웅씨가 환웅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어복희씨는 포희 역시 천황의 호칭이다. 사람의 제왕이며 황웅씨라 하며 하면서 이때 황웅이라는 표현이 처음 보여요. 황웅 발급 황자죠. 태호는 원래 신을 뜻하는 태황으로 13,000년 전 신시시대를 연 천재이었으나 약 5,6천년 전 복희가 신격화되면서 태호복희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황웅씨가 환웅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 110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복희와 태호 두 사람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한대 송충이 세본에서 태호 복희씨라는 말을 언급한 이후 태호와 복희를 함께 붙여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4대 사학이 생기며 황마저 쓰지 못하고 편말환, 굿셀환이라는 한자로 환하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생각됩니다. 백두산 봉교에서 나철에게 전해졌다는 신사기의 1938년 본에 환웅신인이 천부삼인을 가지고 인간으로 화하여 태백산 단목 아래에 내려오셨다고 하니 신사기는 4대 사학이 생겨난 후 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원갑자 10월 3일에 환웅신인이 천부삼인을 가지고 사람으로 화하여 태백산 단목 아래 내려오시니 라고 써 있어요. 태원갑자 있고 환웅신인이라고 나오죠. 이 태원갑자는 지금 단기가 아니고요. 13,000년 이상 된 때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길게는 15,000년까지 볼 수도 있고 그럽니다. 삼국유사보다 6년 후에 써진 제왕운기에는 환웅이 아닌 단웅으로 바뀝니다. 제석지손명 단군본기에 말하길 상제환인은 서자가 있었으니 이름이 웅이었다고들 하는데 일러 말하기를 내려가 삼위태백에 이르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했다. 그리하여 웅이 천부인 세계를 받고 귀신 삼천을 거느려
태백산 마루에 있는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이분을 단웅천왕이라 이른다고들 한다. 여기 보면 단웅천왕이라고 나오죠. 천을 썼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하고 왕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높은 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제를 천왕으로 깎아내린 거예요. 제왕운기의 영향인지 환단고기에 있는 고려말 이암의 단군세기에도 단웅이라고 썼습니다. 왕검의 부치는 단웅이고 모치는 웅씨의 왕녀이다 하면서 환웅이 아닌 단웅으로 썼죠. 이러한 영향인지 조선초 발행된 고려사에도 단인, 단웅, 단군으로 단으로 통일합니다. 삼성사, 단인, 단웅, 단군의 사당이 있다. 이 삼신도 아니고 또 삼성으로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이 성은 사람한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인, 단웅, 단군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5번 대왕조. 몽골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천자천손의 지위를 잃은 고려는 천손임을 알게 해주는 천조를 쓰지 못하게 되었고 사대사학자들이 환웅과 단웅을 쓸 때 민간에서는 대왕조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천자천손임을 뜻하는 하늘천을 쓰지 못한 표현일 뿐입니다. 교원사화의 천번팔조에도 신에게 황이란 수식어를 쓴 예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길 오직 밝음이신 일신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사 야괄 유황 일신제 최상일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는 황이라고 이제 수식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기록에 보면 태황 중국 기록에 태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태황이란 표현에서 보듯 옛날에는 신에게 밝을 황이란 표현을 쓴 것을 알 수 있고 천조나 대조신을 쓰지 못하니 대왕조라는 새로운 영호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백두산 본교에서 전해진 포명 본교 대지서 일명 단군교 포명서에 대왕조란 표현이 보입니다. 대왕조께 앞서 천명을 수하시고 단목 영궁에 강림하사라고 나오죠. 자, 환인과 환웅에 이어 이제 단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천군과 단군 그리고 천재와 환검. 단군은 사대사학이 날조한 역사의 결정판입니다. 어떻게 천재가 단군으로 격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천재 호태왕비 광개토대왕비에 나옵니다. 천재 외에 황천이라는 표현도 보이는데 역시나 하늘천을 썼습니다. 아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북부여에서 나오셨으며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나는 황천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이다. 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천재지자라고 나오고 주몽이 직접 한 말에는 황천지자라고 나와요. 둘 다 하늘천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천재 또는 황천은 환웅이나 해모수가 아닌 고구려의 시조를 말하며 당시 천재로 불리던 인물은 전옥 고향의 조부인 헌원입니다. 당시의 만방을 다스렸던 천재는 헌원이기 때문입니다. 고려인들은 광개토 대왕비에 자신들이 헌원의 후손이라고 밝혔고 신라인들 역시 단군보다 수백 년 전의 헌원을 시조로 인식했음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 김효신 열전에는 가야 출신인 김효신 장군의 묘비명에 가야 김씨가 단군보다 수백 년 전 인물이며 서방 백제로 알려진 소금천씨의 후손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소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김효신 비문에도 헌화는 후예여 소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남가야의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씨였다. 가야 김씨가 있고 신라 김씨가 있는데 조상이 전부 이 소금천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고구려 고씨와 신라 김씨의 공통시조는 헌원임을 사기의 가계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헌원에서 장남 소를 거쳐서 교국 제국 고신으로 이어져서 요임금으로 갑니다. 그리고 은나라의 시조인 설이 있고 주나라의 시조인 직이 있어요. 가계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록에는 이제 가야하고 신라 김씨가 소금천의 후손이라고 나오는 거죠.
신라에서 이제 금나라, 청나라가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원의 차남, 창희의 아들이 고양이에요. 전우 고양. 그러니까 헌원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쭉쭉쭉쭉 이어져서 고수를 거쳐서 재순, 순임금에 이릅니다. 그래서 맹자가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조상들이 동이족이 되는 거예요. 한족이 아닙니다. 국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설이 재순하고 연결이 돼요. 기록이 좀 다르죠. 그리고 곤이 있어요. 고양의 자손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우임금이 나오죠.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기록에는 그 북방 민족들이 전후 고향을 시조로 삼거든요. 그래서 북이 계통인 부여, 그리고 고구려, 백제, 발해 등이 전부 다 전후 고향을 시조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하자면 몽골이 있죠. 발해 대야발의 이제 후손이 징기스칸이라고 하거든요. 태무진. 대야발에서 태무진이 됐다고 하고요. 이 몽골이 발해가 원래 진국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조선 옆에 진국이 있었어요. 군자국이라고 불리는 진국이 있었는데 그 진국의 전통을 이었다고 발해가 진국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해로 이름 바꾸는데 몽골이 그 진국의 맥을 이었다고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칸이 이제 임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진국의 임금이다 라는 뜻이죠. 사기 오제 본기에도 헌원이 시조로 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도 헌원의 후예라고 했으니 삼국시대와 몽골 침입전의 고려 때까지는 헌원을 국조로 여겼음을 알 수 있어 천제는 단군이 아닌 헌원이 됩니다. 광개토 대왕비에 나온 천제지자의 천제는 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헌원은 황제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는 남색족인 제였기에 창제라고 했습니다. 전국시대 사가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바꾸기 위해 오방위론을 이용해 황색족을 연상시키는 황제라고 날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문유치와 태평어람에 창제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주역을 만든 주나라 문왕인 희창이 창제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상서 중후에 이르되 주문왕은 서백이라 하며 희창은 창제의 자손이다 라고 창제자라고 나오죠. 옛날에는 황제라는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남색족이었기 때문에 창제라고 한 것이죠. 헌원이 남색족인 창제였기에 황색족인 한족의 조상이 될 수 없고 황색족 부귀와의 혼혈로 몽고 반점이 남아있는 한국인이 헌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헌원이 창제라는 것은 군자국의 비밀 8번에 자세하게 다뤘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번에는 오색족과 구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다른 나라 기록에 나오는 남색족에 대해서도 다뤘어요. 이거를 보시면 우리 한국인이 황색족이 아닌 남색족 혼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인왕검. 몽골 침입 이전 4대 사학이 생기기 전의 삼국사기에는 단군이란 용어가 안 나옵니다. 선인왕검은 단군이 아닌 삼국의 공통시조인 헌원입니다.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의 땅이다. 이거를 단군이라고 사람들이 억지 해석을 하는 것이죠. 헌원의 후예요 소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남가야의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씨였다. 삼국사기에 헌원의 후예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인왕검은 단군이 아닌 헌원이 되는 것입니다. 헌원의 등선은 공자의 말을 적은 대대래기 오제덕에 언급됩니다. 사기에 나오는 헌원의 등선은 공자의 말을 근본으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와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며 이름은 헌원이다. 태어날 때부터 신령스러워 아기 때 말을 했고 어렸을 때 지혜가 가지런했고 자라서는 도탑고 민첩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총명했다. 다섯 기운을 다스렸고 오량을 설립했고 만면을 어루만졌고 사방을 제도했다. 곰, 큰곰, 비효, 포범, 범을 길들여 적재와의 판천들판의 전투에서 세 번 싸운 연후에야 그 뜻을 얻었다. 황제는 수를 놓은 옷을 입고 큰 허리띠를 둘렀으며 수놓은 하의를 입었으며 용을 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하면서 등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용을 타고 갔다고 나옵니다. 규원사화에도 나오는데 용 타고는 빠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삼국유사 등 우리 기록이 간단하게 신선이 되었다고 한 것에 반해 사기 효모본기 봉선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는 수산에서 구리를 채굴하고 형산 아래에서 세발솥을 주저했다. 세발솥이 만들어지자 긴 수염 누려뜨리며 구렛나루 난 용이 내려와 황제를 연접했다. 황제가 그 위에 올라타자 여러 신하들과 후궁들이 따라오른 자가 70여 명이었다. 용이 이내 하늘로 올라갔다. 나머지 지위 낮은 소신들은 오르지 못하여 다들 용의 턱수염을 잡았으나 턱수염이 뽑혀 떨어지고 황제의 활도 떨어졌다. 황제가 이미 하늘에 오른 것을 백성이 우러러 보고는 그 활과 턱수염을 안고 울부짖었다. 그래서 후세에는 그곳을 정호라 하고 그 활을 오호라 한다. 양국 기록에 공통적으로 등선한 인물이 나오고 삼국사기에도 국적어 헌원이라 했으니 선인 왕검은 단군이 아닌 공자가 말한 용을 타고 등선했다는 헌원으로 서방 백제로 1만 2천리를 다스린 소호금창과 중앙국 1만리를 다스린 전욱고양과 순임금의 공통조상이 됩니다. 제왕 온기에 하느님이 가져왔다는 천부사민을 헌원이 받았다고 하니 정통맥은 헌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군의 맥으로 날조한 고려는 정통성이 없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황제, 성은 공손이며 탁록에 도읍하였는데 옮겨 다니는 데 있어 일정한 장소가 없었다. 이름은 헌원이며 유웅씨라 불렀다. 창일로 하여금 문자를 만들게 하고 천부를 받아. 그래서 수천부라고 나오죠. 세 번째, 단군. 고려가 몽골의 신하국이 되고 나니 족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을 포함한 모든 북방민족은 헌원의 차남인 창의 아들인 전욱고양을 시조로 하는데 고려는 고구려를 이었다고 주장하기는 했으나 통일신라를 이어 세워진 나라이고 신라는 헌원의 장남인 소호금천을 시조로 했기에 차남 가문이 장남 가문을 정복한 것이기에 고려에게 천선의 지위를 버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 조작을 하게 되는데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보면 처음에 일연이 인용한 고기를 통해서 서자 환웅으로 바꾸어 장송 가문임을 부정하게 했는데 이것이 몽골의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쓰게 되었고 자주적 역사관이 떨어지는 불교 승려 일연을 통해 삼국유사를 짓게 하여 헌원의 족보를 지우고 제사장인 단군의 맥을 이은 나라로 바꾸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에 나오는 천재의 자손인 주몽은 삼국유사에 의해 서자 환웅의 아들인 단군의 자손으로 날조되며 장자의 가계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왕력편에 주몽이 단군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제1대 동명왕 성은 고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단군의 자손이다. 하면서 단군지자라고 나오죠. 앞서 살펴본 삼국지를 보아도 천군인 단군은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장일 뿐입니다. 천신의 자손들인 천자촌선이었는데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천군도 아닌 단군으로 격화된 것입니다. 원래 천군인데 하늘천을 못쓰게 하니 제단단의 단군을 썼다고 봅니다. 귀신을 믿는데 구급에 각각 한 사람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토록 했는데 천군이라 부른다. 하면서 중국 기록에도 천군이라 나오는데 이 천자를 못 써서 단군이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 흡족하지 않았는지 삼국유사보다 6년 후에 써진 제왕 운기에는 한 번 더 변조됩니다. 환웅의 아들이 아닌 환웅의 손녀가 나무의 신과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라 하여 방계로 깎아내렸습니다. 옛날에 방계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절이 있었으니 엄청난 족보 위조입니다. 웅이 천부인 세계를 받고 귀신 삼천을 거느려 태백산 마루에 있는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이분을 단웅천왕이라 이른다고들 한다. 손녀에게 약을 먹여 손녀라고 나오죠. 사람이 되게 하고 단수신과 결혼시켜 아들을 낳으니
단군이라 이름 지었고 단소신과 결혼시킨 거예요. 조선 땅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 자, 중요한 거는 원래 기록은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왕 운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손녀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신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게 단군이라고 바꾸는 거죠. 이러한 족보 왜곡은 고려 말에도 계속되어 고려 말 이암의 단군세기에 환웅과 단군이 동일 인물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게 되는 삼신일체설이 나옵니다. 무릇 삼신일체의 도는 대원일의 그 뜻이 있으니 조화의 신은 내려와 나의 성품을 이루고 교화의 신은 내려와 나의 명을 이루고 치화의 신은 내려와 나의 정을 이룬다. 이 조화, 교화, 치화의 개념이 대종교에 흘러들어서 삼신일체설의 기본 교리가 됩니다. 심지어 단군세기에서는 단군이 800명을 이끌고 단목의 탈에 자리 잡았고 천재의 화신이라 해서 후대에 환웅과 단군을 동일시하게 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신인이 있었는데 왕검이다. 무과의 우두머리로 8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박달나무 언덕에 터를 잡았다. 백성들과 함께 삼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다. 여기 보면 삼신이라고 나오죠? 이 기록이 이전 기록에는 없단 말이에요. 천신이나 일신인데 이때부터 이제 삼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구한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따르니 천재의 화신이라 추대되어 제위에 올랐다. 이가 단군 왕검이니 신시의 옛 규칙들을 복원하고 아사달에 도읍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조선이라는 것도 사대사학이 날조한 역사의 하나인데요. 유튜브에 고대사의 비밀 7번 고조선의 허구 4대 식민사학이 날조한 고조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조선이 아니고 그 동쪽에 진국이 있었다고 나와요. 진국의 맥을 발해가 이었다고 대진국이라고 한 거고요. 그 맥을 몽골이었다고 해서 징기스칸이라고 한 겁니다. 그 진국의 맥을 몽골이 가져가고 우리는 그 제후국인 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날조한 거예요. 이러한 여러 변조를 거쳐서 조선 초에는 천조의 신시시대 역사를 지우고 단군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바뀝니다. 태조실록을 보면 태조 때의 문신인 권근의 응제시에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온 신인이 환웅에서 단군으로 바뀌며 신시시대가 지어집니다. 응제시란 명나라 황제의 명령에 의해 지은 시라는 뜻으로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사대주의에 의해 명나라 역사보다 길 수 없다는 생각에 요인금 때의 단군을 역사의 시점으로 조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단군이 나무 주변에 내려와 동쪽 땅 위에서 왕위에 오르니 제요의 천하 때요 라고 했죠. 이러한 태조 때의 사관이 조선 초 발간된 고려사 지리지에 그대로 반영되어 하늘에서 온 신인이 단군으로 날조되며 조선 말까지 이어집니다. 당효 무진년에 신인이 단목 아래에 내려오니 국인이 그를 임금으로 옹립하고 평양을 도읍으로 삼아 단군이라 부르니 이것이 전조선이 되었다. 이렇게 고려 말부터 시작된 왜곡이 거듭 계속되어 단군이 환웅과 동일 인물이라는 날조가 조선 말까지 이어져 백두산 봉교에서 만든 포명 봉교 대지서에 대왕조와 단군이 한 사람으로 태백산에 내려온 것처럼 썼습니다. 대왕조 단군 성신의 4237회 개극 입도 지경절 야라 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대왕조 깨없어 라고 되어 있고 단군 개극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 인물이 된 게 그대로 백두산에도 전해진 거예요. 나철의 단군교 후에 대종교로 개명합니다. 에도 이어져 1909년에는 단군대왕조라고 했던 것을 1910년부터 삼신일체를 내세워 환웅과 단군이 한 분이 신인이라고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왜곡된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에서는 대왕조 단군이라고 했는데 대종교 단군교에서는 단군 대왕조라고 바꿨어요. 처음에 이제 단군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군을 먼저 앞세운 겁니다. 나중에는 단군이란 걸 그 지우죠. 대종교 개명 후 단군은 사용하지 않고 단제 또는 한백엄을 씁니다. 그리고 1923년 무원 김교헌에 의해 환단고기의 삼신일체설과 조화, 교화, 치화가 도입되어 환인의 조화, 환웅의 교화, 환검의 치화로 정립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1918년도에 발행된 사체갑부라는 대종교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환단고기 태백일사를 인용해서 설명한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가 이유립에 의해서 발행되기 훨씬 이전에 개연수가 발행한 환단고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환단고기라는 책 제목이 아니었을 수 있죠. 이러한 삼신일체설은 몽골 침입에 의한 사대사학에 의해 하늘천을 쓰지 못해서 생긴 환인, 환웅, 단군이란 구분의 바탕을 둔 것으로 역사적 가치는 없습니다. 당시 대종교인들은 조선말 사람들로 조선초 사대주의자들이 출간한 고려사 등의 단군 기록을 사실로 믿은 것으로 보이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대인들마저 이렇게 주장하면 신시시대의 유적인 9000년 전까지 소급되는 요아 문명은 우리 역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요아 문명이 현재 중국 땅에 있다고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데 700년 역사의 사대사학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종교에서는 삼신일체의 바탕을 둬서 현재 단기보다 124년 앞선 4400년 정도를 뭐 개천년도라고 해요. 그러면 9000년 된 요아 문명은 우리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의 대종교인들이 홍산 문화를 포함한 요아 문명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백두산 본교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선초 사대주의자들이 말한 그 단군이 신인으로서 뭐 내려왔다는 기록을 믿은 거죠. 그래서 4천 몇 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 요아 문명과 12,000년 된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와 13,000년 된 흑룡강 문명 등이 신시시대가 신석기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대사학을 뭐 믿겠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것이죠. 당시의 대종교인들이 이러한 역사들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역사 왜곡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분들은 군자국의 비밀이 있고요. 또 잃어버린 상고사라고 올해부터 HD 화질로 좋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군은 언제부터 국제화되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존 역사에서 다루지 않은 사대사학이 왜곡해 놓은 것을 바로잡은 역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